오셨어요? 어. 입원은 했다고? 예, 오더만 나갔습니다. 아직 교수실에 계세요. 앉으세요. 어. 됐어요. 어. OTPT는 200 가까이 올랐고 CA19-9는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. 좋진 않은 것 같네. 너 웬일이야? 얘기 좀 하려고. 무슨 얘기? 홍 교수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. 확대 수술이 필요하다며. 못하겠대? 뭐 못하겠어. 수술 이중환 과장님한테 맡기는 게 어때? 농담하는 거야? 농담할 일 아니잖아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네가. 왜 말이 안 돼? 외과 일을 손꼽히는 분인 건 네가 더 잘 알잖아. 그 얘기가 아니잖아. 아무튼 됐어. 그럼 홍 교수한테 맡겨도 되겠어? 내가 다 설명해 주면 돼. 말로는 나도 해. 너 이번에 의사가 아니라 환자야. 네가 잠든 사이에 일어날 일인데 네 실력 소용없어. 말하기 힘들면 내가 해볼게. 하지마. 내가 싫어. 이번만큼은 고집 부릴 일이 아니야. 내가 환자야. 내가 수술 받고 싶은 사람한테 받겠다는데 왜? 그게 누군데? 넌 지금 의사 장준혁이 아니라 환자일 뿐이야. 환자로서만 과장님을 생각해. 과장님 역시 너 환자로만 대하실 거야. 집도 바뀌어.